교재 취득세 첫 페이지 보세요. 28쪽. 취득세 28쪽. 이제 조금 추가할 것 말씀드릴게요. 핵심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죠? 뭐, 앞 시간에 했던 것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취득세다. 그죠? 됐죠. 그죠? 자, 그럼 먼저 그게 28쪽에서는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29쪽 과세 대상. 아래. 그 비과세 아까 봤죠. 그죠? 넘기세요. 넘어가서 30페이지 납세 의무자. 그치 됐죠. 그다음 뭐 31쪽에 보면은 그 취득의 유형 있죠. 그죠? 그거 잠깐 한 말씀드리게 보세요. 뭐냐면은 요 부분은 양도소득세에 나오는 겁니다. 뭐 부 그죠? 모 부부죠. 그죠? 부부. 부부 간에. 우리가 이제 원칙상 부부 간의 양도. 양도 매매잖아. 그죠? 부부 간의 매매 또는 부자 간의 뭐 아버지와 아들 사이. 그죠? 매매. 요거는 정상적인 거를 안 보죠. 그죠? 뭐로 보죠? 정여, 정여. 정여를 본다. 양도를 보지 않고, 원칙에서 정여잖아, 그죠? 정여. 요거 아니고, 요거다. 알겠죠? 그죠? 정여. 양도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유상이고, 정여는 무상이잖아, 무상. 그죠? 유상, 무상입니다. 알겠죠? 원칙상 정여를 본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요게 원칙상 정여인데, 예외가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배우자한테 그죠? 말하면은 남편이 가지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경매. 그게 배우자가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다. 그건 정상거래 맞잖아. 그건 인정해 줍니다. 알겠죠? 이런 거 인정해 준다. 경매. 또는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그죠? 말하면은 그 입증이 되는 거 있죠? 매매 사실이 증빙이 된다면은, 입증이 된다면 인정해 준다. 그죠? 또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주식 같은 거 있죠?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팔았는데 그걸 샀다. 인정합니다. 또 이 사람이 뭐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파산 선고로 넘어가는 재산을 이 사람이 취득했다. 당연히 인정해 줍니다. 즉 말해서 이런 예외가 있다 이거죠. 그죠? 예외. 즉 원칙은 정년대. 요런 경우도 있다. 알겠죠? 그럼 요 말은 요거는 뭐가 되고 무상. 요거는 유상. 알겠죠? 그죠? 그럼 요게 양도가 뭐 유상이라면은 그럼 요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요런 경우로 취득했다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가 되면 이 사람 뭐가 되죠? 취득이 되잖아. 그죠? 취득은 취득인데 무상 취득입니까? 유상 취득입니까? 유상. 요런 경우는 유상이잖아. 그렇죠? 맞죠? 그죠? 그 요런 경우는 말하면은 유상 취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유상 취득했다. 유상 취득은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내야지. 무상 취득도 세금 내야지. 그죠? 뭐 세금 내라 이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요 이야기가 요런 이야기에 거기에 나와 있죠. 그죠? 거기 보면은 거기 보면은 배우자 및 직계존및 속에 부동의 취득이 나온다. 그죠? 아 그거다. 그 원칙은 정조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는 뭐로 취득했다? 유상 취득으로 본다. 그게 바로 1번 경매, 2번 파산 선고, 3번 교환, 4번 입증되는 경우다. 아, 이런 경우구나. 이해되죠? 그죠? 예. 32쪽에 나와 있는 거는 과점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뭐,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땡기세요.
34조. 그것도 우리 했잖아, 그죠? 방금 제시 했는 거고. 38쪽 아래. 아래 보면은 법인이 아닌 자 건축이 나온다, 그죠? 제일 아래. 38쪽 아래 보시면은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중에서 90% 넘는 금액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나머지는 그게 계산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다. 즉, 말을 바꾸면은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는 경우는 장부상 입증해야 될 거는 몇 프로 입증해야 된다? 90%. 나머지는 계산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다. 하면 더 장부상 입증할 비율이 몇 프로? 90%. 90% 시험에 80% 나왔습니다. 이게 시험에. 알겠죠? 다시.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한다. 그죠? 이, 물론 이제 우리가 좀 더 들어가면은 이 법인은 영리 법인이 아닌 자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인데,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알겠죠? 장부상 입증해야 될 거는 100%가 아니고 몇 프로? 90%. 알겠죠? 나머지는 계산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 내려가면 이제 취득가액의 범위 가는 게 보이죠, 그죠? 그 아래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과세 표준할 때 우리가 취득가액 있잖아, 그죠? 내가 집을 하나 샀다, 1억 주고 샀다, 1억 주고 샀으면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이거 세금 내야 되는데 집을 사면서 만약에 내가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답니다. 만약 100만 원 줬다, 그럼 취득세 낼 때 집값 1억만 세금 내면 되느냐? 요 수수료 포함해서 요렇게 세금 내야 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2번이다. 요거 비용 포함이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 과표에서 우리가 취득한 물건 값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요 가액에다가는 요런 취득 시에 비용이 있으면은 요런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세요. 요런 비용은 포함하지 마세요. 구분하죠, 그죠? 예. 포함해야 될 거와 포함하지 않을 거. 요거 좀 암기해 줘야 됩니다. 요게 모두 법에서는 우리 여섯 가지가 나오는데, 적어도 네 개 정도. 요것도 네 개 나오는데, 적어도 세 개 정도는 아셔야 되죠. 알겠죠? 예. 비용. 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자주 네, 나오는 거니까. 첫째, 수수료. 용역비. 용역이잖아, 그죠? 수수료. 용역비. 그건 뭐 우리가 부탁했는 거니. 부탁했으니까 용역, 그죠? 수수료. 또, 건설 자금이자. 알겠죠? 요거. 건설 자금이자. 알았죠? 그죠? 건설에 필요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알겠죠? 그리고 할부이자와 연체료도 포함한다. 할부이자와 연체료를 포함하는데 이 할부이자 연체료는 법인인 경우에만 한다. 개인은 제외한다. 법인만. 세 번, 마지막에 채무를 인수한 금액, 채무 인수액이 있으면 이것도 포함한다. 포함해라. 인수에. 뭐, 간단히 이런 겁니다. 그죠? 집 하나 산다. 집을 사는데 집이 1억짜리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말하면은 전세 6천에 살고 있다. 전세 6천. 그럼 1억, 우리가 전세 안고 얼마 주고 삼아야 되죠? 4천. 세금 낼 때는 얼마 세금 내야죠? 1억 내야지. 요거는 뭐라 부른다? 채무 인수. 당연히 포함했잖아,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당연하게, 그죠? 그, 요거, 이, 채무 인수. 요런 거 포함해라.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그죠? 뭐, 이거 외에 말하면은, 뭐, 농지 보존 부담금이라든지, 예,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제외하는 거, 광고료 같은 거, 이런 거는 포함하지 마라. 제외해라. 광고, 알겠죠?
부가가치세 이런 것도 범하지 말고, 그리고 전기수도 가스 설치비용, 설치비, 우리가 전기 이런 설치했잖아. 설치비용이 있어. 이런 거는 제외해라. 아, 이런 거구나. 포함하는 비용, 수수료, 건설자금이자, 할부이자, 연체로, 채무인수에. 제외하는 거, 광고료, 부가세, 전기수도, 가스, 설치비용, 제외한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교육후에 나와 있습니다. 39쪽에 아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비용, 오른쪽에 보면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 해서 나와 있잖아. 그죠? 그 내용도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칠판에 요약해 놨으니까. 됐죠? 그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세요. 넘겨서, 다른 거는 볼 거 없습니다. 다 넘어가서, 다른 건 됐고, 쭉쭉 넘어가서 이제, 넘어가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다 됐고, 중과시 다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 가나 이라면은 49쪽. 49쪽에 보면은 세율의 특례금이 있습니다. 특별한 세율,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그죠? 여기 보면은 취득세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 매매는 4%, 증여는 3.5, 상속은 2.8, 보존도 2.8이다, 그죠? 그게 표준세율이고, 중과세율이 있었죠, 그죠? 사치성 재산, 요런 거는 8% 추징하고,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은 4% 더 뿌라서 한다, 그죠? 여기 있었고, 이런 세율이 있는데, 요런 세율에, 요거 외에 좀 특별한 경우가 있다. 특별한 경우. 알겠죠? 요거는 별도로 우리가 규정해 놨다. 요 우리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은 세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한 경우다. 알겠죠? 그 특별한 경우는 뭐냐? 여기서 2% 빼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2% 뺀다. 알겠죠? 아, 이게 표준 세율에서 2%를 빼고 과세한다. 이겁니다. 알았죠? 요게 특별한 경우다. 여기서 2% 빼는 거. 알겠죠? 또 하나는 2%만 징수하는 게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응? 이런 세율이 아니잖아. 그죠? 표준도 아니고 중과도 아닌 거. 좀 특별한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2% 빼고, 요거 그냥 2%만 징수한다. 요 2%를 우리 요거 있죠. 요거 있죠. 그죠? 요거 2%를 갖다 요걸 뭐라 표현하냐면은 요래 표현합니다. 중과 기준세율이라 이래 표현합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2%를 시작. 중과 기준세율 한 번 더 시작. 중과 기준세율 합니다. 2%. 자, 다시 한 번. 자,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죠? 여기서 2% 빼는 거, 2%만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아유, 특별한 경우다. 요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예, 우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취득세 있잖아. 그죠? 이 등록세 있는데, 요 등록세가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하고, 소유권 외에, 전세권 같은 게 있잖아, 그죠? 요렇게 등록세는 매매가 있었고, 전세, 요거는 소유권 취득이고, 요거는 내 권리만 등기하는 거잖아. 요게 법이, 그죠? 개정되면서, 요거 있죠, 요거. 원래 따로 있다. 요게 등록세 있던 게, 요게 들어왔습니다. 요 취득세. 요 들어왔죠. 현재 취득세가 요겁니다. 알겠죠? 요게 지금 말하면 등록세인데, 요게 범위가 너무 적다 보니까 면허죠. 면허, 건설은 면허 있죠. 그걸 포함해서 등록 면허세를 합니다. 요 부분이 들어와 보죠. 들어왔다. 알겠죠? 그러면 요거는 원래 어디 있던 거죠? 요 있던 거잖아. 그죠? 여기 있던 게 들어왔다 이겁니다. 알겠죠? 언제 들어왔느냐? 2015년에. 응?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들으면 되고. 근데 그때 보세요. 여기 있을 때 하고 여기 있을 때인데, 여기에서는 과세 안 하고 요거는 과세하던 게 있었잖아요. 요거는 비과세인데 요거는 과세하던 거, 요거는 비과세, 요거는 과세하던 거. 원래 여기 2%였거든. 요 2%, 요것도 2%였어요. 2%. 요거는 여러 가지 있었지. 요거는 2%도 있고 뭐 다른 거는, 그죠?
이게, 여기 2%도 있고, 뭐, 정렬을 받으면 요 1.5%가 있고, 상속 0.8% 있고, 이렇고, 예, 그런데, 요거는 비과세, 요거는 과세라든가, 요게 합쳐져서니까, 요거는 비과세, 요거는 과세하니까, 요거 비과세잖아. 그 2% 빼줘야 되잖아. 그죠? 비과세였으니까, 원래. 그래서 2% 뺀 겁니다, 요. 요, 이제, 그걸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만들어진 연령이고, 알겠죠? 고래 만들어진 건데, 막, 이렇다 하는 말, 뜻만 알면 되고, 그럼 요게 뭐냐? 요거면 요거 보세요. 4개. 요거 4개인데,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요거. 환매 등기, 합병 등기, 분할 등기, 상속 1가구 1주택 상속이란 등기, 건축물의 이전 등기. 아, 요거 4개. 환매 등기, 합병 등기, 분할 등기, 상속 등기, 이전 등기. 가만 보니까 뒤에 무슨 말이 있죠? 등기 있네. 그러니까 요거는 보세요. 등기 하면 시험 보는 사람 눈치채잖아. 그 요 말 안 씁니다. 취득이라 말 씁니다. 합병으로 인한 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 건축물 이전에 의한 취득에 의한 세율, 이래 물어버립니다. 알겠죠? 요거는 그대로 씁니다. 환매 등기 말을 씁니다. 알았죠? 요것도 원래 등기가 있는데, 등기 말 안 쓰고 무슨 말 쓴다? 취득이라 말 써버립니다. 취득, 시험에. 알겠죠? 낼 때. 요거는 그냥 냅니다. 자, 기억할 거. 환매 등기는 비과세입니까? 과세입니까? 과세지. 요래가 과세한다 그랬잖아. 2% 빼고 과세하죠, 그죠? 예. 과세하는 거다, 그죠? 그렇죠? 과세하는 거잖아. 그럼 비과세는 뭐더라, 아까? 국가, 임시, 신탁, 환매권 행사, 개수. 그게 비과세. 됐죠, 그죠? 자, 우리 과세 대상 잠깐 볼까요? 하문자, 과세 대상 뭐더라?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고 차기 항해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 종성요더라. 그죠? 이 과세 대상이잖아. 그죠? 과세 대상인데, 보세요. 요거 있잖아. 요게 2%짜리입니다. 광어, 임목, 골콘, 종성요. 요게 2%짜리다. 알았죠? 여기다가 플러스 지목 변경, 과점주주, 종류 변경, 과점주주, 그리고 개수. 개수. 알겠죠? 아파트 개수 말고, 아파트 개수는 비과세고, 그냥 개수 수리하는 거. 요런 등등은 2%짜리다. 여기 2%. 자, 그럼 끝났다. 요거 2%짜리는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한번 나왔는데, 요거 한번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나왔습니다. 2년 전에 여기 한번 나왔고, 요게 2%짜리다. 알겠죠? 2%짜리. 요거는 표준에서 2% 빼는 거. 알겠죠? 요거. 이거 시작. 환매 등기, 합병 분할 등기, 상속 등기, 이전 등기. 알았죠? 됐습니다, 이제. 이게 특별한 경우 있구나. 아래 54쪽 아래 보면은 그 아래 말고 그 위에 3번 한번 법인세 동그라미 3번 있죠, 그죠? 법인 장부 작성의 보존에 따른 가산세 나와 있죠, 그죠? 54페이지 찾았습니까? 법인 장부 작성의 보존에 따른 이거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되잖아, 그죠? 그걸 안 하면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몇 프로? 10%. 다시, 법인은 장부 작성해야 되죠, 그죠? 그거 안 하면 몇 프로? 10%.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쭉 내려가세요. 5번. 면세점 보이죠? 면세점. 얼마이야? 50만원이야. 면세점. 세금 안 낸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여섯 번째 마지막. 마지막 거기 무슨 말이 보이죠? 취득세, 부가세가 나와 있네. 부가세. 취득세는 부가세입니다. 그죠? 부가세. 알겠죠? 부가세. 등록세에 부가세 있잖아.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요 취득세에 매매가 들어왔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요번 원래 있던 건데, 그죠? 여기 원래 취득세에 보세요. 여기에는 10%가 농특세입니다. 부가세가 10% 붙는다, 그죠? 여기에는 원래 20% 붙거든요. 지방교육세. 이래 보세요. 부가세 알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했잖아. 등록세에서, 그죠? 여기에서, 여기 일부에 왔다 그랬잖아. 여기에, 여기에서. 여기에. 여기 와서는, 요 도랑이 있으니까. 여기 돌았다, 이거. 이렇게. 두 개다, 이거, 두 개. 여기 돌아왔으니까. 알겠죠? 여기 있던 게 돌아왔다 그랬잖아. 원래 이건데. 그래. 취득세는 뭐가 두 개 무슨 두 개. 하나는 무슨 세? 농어촌 토지 하나는 지방교육세.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원래 있던 거니까 원래 2%짜리. 요거는 전체 세율에서 요 2% 빼고 20%. 이렇게. 알겠죠? 열어보는데. 요거는 원래 2%에 10%, 2% 빼고 20% 지방교육세다. 자, 내가 1억을 말하면은, 1억을 부모로부터 정려받았습니다. 1억짜리 정려받았다. 정려는 취득세 몇 프로죠? 정려는 취득세 몇 프로? 35%잖아, 그죠? 그러면은 350만 원이 무슨 세가 되죠? 세 되죠, 그죠? 35%니까, 그죠? 자, 보세요. 여기 부가세 부서입니다. 부가세 1억 부서입니다. 그냥, 요거 말만 되는데, 보세요. 요 중에 몇 프로? 2%. 요거 2%. 요게 2%. 응? 요게 2%, 2% 빼고 나면 얼마? 그렇지. 요 중에 2% 했죠. 2%에 몇 프로? 저거 2%에 몇 프로? 10%. 요거는 얼마? 20%. 알겠죠? 아니, 저거, 2%에는 몇 프로 붙고? 10%. 2% 뺐잖아. 여기는 몇 프로? 20%. 그게 부가세다. 여기에 몇 프로 붙고? 10%. 요걸 몇 프로? 20%. 요거는 무슨 세? 위에 거는 무슨 세? 농어촌 토지세. 요거는 무슨 세? 지방교육세. 아, 요게, 농어촌 특별세고, 요게 지방교육세. 알겠죠? 이래 붙인다, 이겁니다. 계산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알겠죠? 신경쓰지 마세요. 예, 또 이런 거 신경쓰지 말고. 아, 그냥 요걸 이해하라, 이해. 아, 요래 하는구나. 알았죠? 요래 보내면 그러면 돈이 얼마나 하면 1억에 2%면 200만 원이잖아. 10%면 20만 원. 여기에 150만 원에 하면 이거 30만 원. 아, 그래서 우리가 350만 원, 이거 붙으니까 결국 얼마 내야 되죠? 400만 원 내야 되잖아. 400만 원, 그죠? 400만 원. 알겠죠? 아, 이래 세금 내는구나. 그러니,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고 같이 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내는 거는 결국은 350만 원 내는 게 아니지. 400만 원 내야 되지. 그죠? 알겠죠? 요래. 400만 원. 그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죠? 시험에 이제 우리 대비해서는 요 부가세 요거를 하시면 돼. 요거 요거 알겠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샀다. 그죠? 1억짜리. 아까 우리 저 보세요. 6억이 하는 몇 프로 그랬죠?
1% 그랬죠. 그 여기 1%가 지도자래요. 지도자.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 아까 우리 그죠? 1%가 지도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 여기 원래는 얼마였죠? 원래는 4%잖아. 원래 4%인데, 보세요. 원래 4%는 1%잖아. 그죠? 그럼 4%에 2%. 4%에서 빼오라면 2% 되잖아. 원래 4% 있으니까, 요걸 4% 생각해. 4%. 알겠죠? 그러면 2% 2%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몇 프로? 10%. 여기는 몇 프로? 20%잖아. 여기 무슨 세? 농특세. 요거는 지방교육세잖아. 그죠? 원래대로 하마. 그러면은 200만원에 10%면 20만원이죠. 요게 뭐죠? 농어촌 특별세. 여기에 20%, 200만원 하면 40만원이죠. 요게 뭐죠? 지방교육세. 되잖아. 그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요거 1%를 무시하고 원래 몇 프로? 4%잖아. 자, 이제 보세요. 원래 4%인데 1% 내었으니까 내가 감면 받았잖아. 감면 받은 게 몇 프로 받았죠? 아, 요거 3% 받았잖아. 3%. 감면 받은 것 중에서는 20% 내야 되거든요. 3%, 20%. 그럼 1억에 3%면 얼마? 300만 원이잖아. 20%면 얼마? 60만 원. 요게 뭐냐?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농특세. 우리 집을 사면은, 1억짜리 집을 사면은, 취득세 100만원에다가, 농특세 20만원 하고, 지방교육세 40만원, 농특세 60만원 하면은, 결과적으로, 220만원 내야 되잖아. 그죠? 내는데, 국민주택 있잖아. 그죠? 국민주택 있죠? 25.7평 이하 있잖아. 국민주택은 요게 면제입니다. 농특세가. 요게 면제. 알겠죠? 그럼 얼마 내면 되죠? 요거 내면 돼요. 140만원. 알겠죠? 응? 알았죠? 농특세 면제라니까? 요게는 뭐냐 하면은, 원래 내는 그게, 저게 부가세 붙는 농특세고, 요거는 감면에 붙는 농특세. 알겠죠? 예. 요게 면제가 되어버리니까, 결국 내는 게 얼마 내죠? 140만 내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상식 하나. 집 살 때 세금이 몇 프로다? 1.4%다. 이렇게. 몇 프로? 1.4%. 140만 나오잖아. 1억이 1.4%잖아. 요거 말하면 되잖아. 그럼 내 3억짜리 집 사면 얼마고, 3억짜리 집 사면 얼마고, 세금 얼마고 하면 얼마? 420만 원. 중개하면서 요거 말하면 된다니까? 예? 무슨 말 알겠죠? 나중에 중개업 할 때, 요거 말고 있으면 된다니까? 다른 거 이렇게 해도 모르고, 그 사람 모르고, 나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아예 모르니까 할 필요 없고, 해줄 필요도 없고, 요거 말고 있으면 돼, 요거. 몇 프로? 2.4%. 그럼 물론 이제, 우리가 집값이 뭐 6억이 넘는 건 또 다르잖아, 그죠? 그건 아까 얼마인데 2%니까. 달라지죠, 그죠? 예, 그건 이제, 그거는 나 계산해보면 되는 거고, 어? 요거 하나만 아세요. 알겠죠? 6억에 한 몇 프로? 1.4. 아. 자, 요래 해서 우리가 최대세는 다 이제 끝내고, 지금부터 이제 시험 봐야지, 그죠?